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정의원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기운 빠지지 않도록 건강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33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상임위원회 편은 회기별 6개의 상임위원회 소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제2차와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주요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안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 촉구 건의안인데요. 참사 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식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포함해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안건 중에서는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그동안 국고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작성에는 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검증 업무를 수행해 집행내역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보조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식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 확인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6월 300병상 규모의 이천병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의료인력 확충에 따라 기숙사 이용자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어 기숙사 증축 대상 부지를 둘러보며 사업목적 달성 적합 여부와 공유재산관리 측면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중에서는 경기도 재난체험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체험센터가 재난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안전교육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는 재난체험센터의 용어를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정비하고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해 총 5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한국도자재단을 현장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이천 세라피아 환경개선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주요 안건 중 눈에 띄는 것은 남한산성 세계유산에 대한 것인데요. 남한산성 방문객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차장과 행궁 이용료 규정을 정비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효율적인 유산 관리를 위해 주민 참여 사업을 운영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11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안건 중에서는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공항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 기간을 상위 법령의 조사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앞으로는 실태 조사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소음 피해 실태 조사는 현행 매년에서 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5년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개발 제한 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을 포함해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일회용품에 관련된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 눈에 띄는데요.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소를 포함해 민간 부분까지 일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저감하는 업소는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고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해 저감하겠다는 것인데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일회용품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제335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장대석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 촉구를 비롯해 시흥 장현지구 송전탑 지중화 요구, 기초단체 외국인수 특례 인정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으며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 마련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어 송치용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교육노동자 비정규직 문제와 사립유치원 감사의 강도에 대해 지적하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학교급식 유통체계 개선, 가축 방역관리 등의 돈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어 김명원 의원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폐해와 불법 취업자에 대한 임금 중간 착취 구조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부천 범박 옥길 신도시 고등학교 설립 문제를 문의했습니다. 5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배수문 의원, 이선구 의원, 남종석 의원이 일괄 질의에 나섰는데요. 먼저 배수문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촉구를 비롯해 기본소득 정책의 유효성, 과천의 개발 문제와 투기 억제 방안을 주문했으며 이어 이선구 의원은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주문하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선정 지연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종석 의원은 경기도 내 가축 전염병 대책 및 경기도 기금의 비효율적 문제, 경기도 내 미술관과 박물관의 부실 운영,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정책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335회 임시회 의정뉴스 상임위원회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